5%. 대한민국 민주진보진영은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놀림과 증오 그리고 분노의 표시인 이 찍 결과에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불통과 오만, 독재에 가까운 독선 정치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있으며 매주 주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 4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제국의 완성은 차기 대선 주자에 달려있다. 바로 한동훈이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은 6월 1주차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대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권 주자 중 1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란 대답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60대에서도 이 대표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다. 한동훈은 1973년생으로 이제 만 50세이다. 1996년에 서울법대를 졸업 후 98년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다. 그리고 줄곧 특수통 정치검사의 대명사로 살아온 인물이다. 일생에 단 한 번도 정치를 경험해보지 않은 약관의 젊은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지난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이길 오전 3시 30분까지 17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정치인들은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제기된 내용들은 한동훈 전세보증금 인상,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 거래 증거 논란, 건물 불법 증축 의혹, 모친 부양가족 부당공제, 배우자 차량 구매 시 위장 전입 등 다양했지만 주로 부동산 관련 의혹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들은 한동훈의 교묘한 말장난과 핑계, 그리고 대받아치기 수법 등으로 번번이 의혹 제기가 무력화되었다. 청문회 당시 한동훈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그의 딸 스펙 의혹 관련이었다. 하지만 한동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았지만 대필은 아니라고 부인했고 대학 입시 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발언했다. 가족이 운이 좋고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반칙과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바로 똑같은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려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당해야 했고 그의 딸 조민 씨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조 전 장관 부인 장겸순 교수는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온 가족이 도륙당하고 멸시당해야 했던 것이다. 당시 한동훈 검찰이 자행했던 행위에 대해 한동훈은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렇게 엽죽고 싶습니다라고 대받아쳤다. 그렇다셨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수사... 그렇게 엽죽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스스로 언급한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자신 딸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세히 대국민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을 하고 있어. 열린공감TV는 지난 2022년 5월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한동훈의 딸 한지윤의 황제 스펙을 쌓아준 한동훈 처형 진민정 씨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한 바 있다. 당시 진민정 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초적화가 대학 입학을 위해 고교 상태 쓴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파문이 국제적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당시 열린공감TV는 한동훈의 처형 진민정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 인근에 있는 스프링라이트 학원을 자신의 컨설팅 업소 주소로 무단 등록, 불법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진 씨가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영문도 모르던 해당 학원이 수년간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원 원장은 한동훈에게 나도 사기당했다며 진 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학원 주소지를 자신의 사업체 주소로 불법 도용 사기를 쳤다고 밝혔다. Fix the name of 도대체 무슨 말?
address，你的平民address，你的个人address，she just，but these are her children people。 Many of all class. Yes, I know. And she just used my address. She never walked here. She never walked here. She never, yeah. You can see the, this is a, she was here. This is her organization, but she also used my address. This is a, the U.S. The Biology Olympia, the association. They asked me, this is a Korean something. Organization, and then you can. I replied, "He's. I know the organization Bookworm. The owner is Jenny Jin. Yeah, but she never worked with me. We didn't work together. Ah, really? But her daughter is my student. This is her daughter. She has two children. The children are Montessori. Then also started. They took a split, take all class." Yeah, then you see the, she said she, then I talked to her, said, oh, please remove, you should remove your, we just talked. 한동훈 처형 진민정 씨는 자녀를 이곳 학원에 보내면서 입시 컨설팅의 노하우를 터득한 다음 자신이 스스로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한동훈의 딸 한지윤 등 여러 학생들의 스펙을 쌓아준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열린공감TV는 취재를 통해 진 씨는 본인이 학원을 정식 오픈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부의 왕 씨의 학원 주소를 버젓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가 입시 상담을 했던 5년 동안 한국의 전관계 자녀들에게 학생 한 명당 적게는 2천만 원대에서 최대 억 단위까지 컨설팅 비용을 받아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후 한국의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당시 미국에서 취재 중이었던 열린공감TV 정 PD 등에게 한국 기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몇몇 언론 기사들이 나가자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학부모들은 미 국세청의 진 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당시 열린공감TV는 더욱 취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자 했으나 진민정 씨 가족은 두 딸을 데리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에 제보를 한 교민은 한동훈 딸과 처형 내 두 딸에 대한 각종 황제 스펙 의혹이 불거지니까 허겁지겁 한국으로 튀어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후속 취재를 위해 당시 열린공감TV는 한국으로 귀국한 진 씨의 자녀들이 유펜 학력으로 서울대 의대 편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문과 한동훈 딸 한지훈 관련 각종 의혹을 취재하고자 유펜으로 가야 했으나 갑자기 한국에서 당시 열린공감TV 소속 이사들이 정 P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해버렸다. 그 일로 인해 정 PD는 더 이상 한동훈 딸에 대한 후속 취재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대로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했다. 도대체 일개 장관 따위인 한동훈의 몸집을 공룡으로 키워주고 여권주자 1위까지 키워준 자들은 누구일까? 그렇게 1년이 지났다. 한동훈의 딸 한지윤은 미국 명문대 MIT에 합격했다. 고교생의 신분으로 케냐 작가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의혹과 고교 1, 2학년 시절 돈만 내면 게재할 수 있는 약탈적 학술지에 여러 글을 게재했는데 단어와 문장 구조만 바꾼 교활한 표절 또는 대필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낼 수 없었다. 문제는 최근 열린공감TV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동훈의 딸 한지윤이 다녔던 인천에 있는 체드웍 송도 국제학교는 2010년 개교한 이래 미국 MIT 합격생이 나오기는 이번 한동훈 장관 딸이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체드웍 국제학교가 매년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합격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최근 5년간 합격자 명단에 MIT 합격자는 없었다. 현재 한동훈의 딸이 고교 시절 쓴 글 대다수는 학술지에서 삭제됐다. 이날 기준 8편 중 7편이 학술지에서 철회됐다. 삭제된 글들은 교활한 표절 또는 대필 의혹이 제기됐던 논문들이다. 한동훈의 딸 한지윤 사건으로 고위직 자녀들의 국제학교 진학, 돈과 인맥으로 스펙 관리, 미국 면면대 진학 과정에서 벌어지는 편법 행위들을 문제 삼기 어려워졌다. 체드웍과 같은 국제학교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득권층에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하게 만드는 합법적 무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 한동훈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정적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혹함을 넘어 무자비하게 칼질을 해 도륙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저서 북콘서트 등을 통해 딸 조민양과 함께 저는 35일짜리 장관을 했고 대학 교수도 조만간 그만두게 될 것이라며 모두 받아들이고 다 내려놓자고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다.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야지 되뇌이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끝 무렵 무대에 오른 조민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면회 가서 직접 뵈면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시다며 제가 활달하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신다. 그런 걸로 낙을 가지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조민 양은 최근 유튜브로 활동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조민을 개설하고 40초 분량 유튜브 세계 첫 발걸음 내딛어봅니다. 조민의 영상 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현재 3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해 놓았는데 벌써 17만 3천 명의 구독자가 생겼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에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세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는 믿음으로 열린공감TV는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위해 싸울 것이다.